뭐야 이거? 아 이분은 진짜 며칠째 보내는 거야? 아 대단하시네. 갑자기 날 때려가지고 내가 막 엄청 맞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입 안에 갑자기 막 분소를 막 이렇게 잠깐만.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아니 며칠 전부터 어떤 사람이 계속 군소랑 별불가사리랑 넣어가지고 마라탕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응? 그걸 어떻게 먹어? 아 안 먹을 거야 걱정 마. 요새 위 아파서 못 먹겠어. 군소하고 별불가사리 넣어서. 아 씨 바보야. 아 씨. 나와. 나와. 나. 그날 이후로 이 DM은 무려 47일 동안 계속됐고 헌터팡은 점점 미쳐갔다. 아니야.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헌터팡은 깨달았다. 어? 아니 리브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그냥 한번 해주면 되잖아. 결국 제가 졌습니다. 47일 동안 그렇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셨는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별불가사리 먼저 잡으러 왔는데 불가사리 이렇게들을 제가 항상 해루질하는 포인트보다는 요런 석축에 훨씬 더 많이 붙어있거든요. 보통 요런데 그냥 아무데나 붙어있는 게 별불가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를 해양유해동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들이 조개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얘네들은 맛도 개 록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오유 바로 발견해 내리발레끼 안 보이시죠 여러분. 얘네가 교란종이긴 한데 잠시만요 뽀찌 아가리 좀 열어봐서. 교란종이지만 예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별 불가사리를 보고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좀 신기하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 붙어서 불이나 조개나 아니면 해조류도 많이 먹고요. 자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오케이 일로와 이리 발레기. 아 저 마리 꺼져. 어휴 실하다 사이즈. 이런 거 두 마리만 잡으면은 충분히 되겠는데요. 어차피 많이 못 쳐먹어요. 그래도 얘네들을 좀 많이 잡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아가리로 유해동물을 퇴치하는 거니까 그 구독자분 덕분에 제 나가리만 썩으면 돼요. 아주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리 로 유해동물을 퇴치하실 생각을 47일이나 하셨다니 리발. 그래도 그분이 영상 보고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사 너는 이따가 내 아가리에 뒤지자 들어가라. 참고로 얘네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도 비린내가 굉장히 심했는데 마라탕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마라탕의 마라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펌화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맨날 포마드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슥 넘기고 바로 아메리카 옆에서 빨면은 그냥 번호 바로 주죠 여러분. 은혜야 미안하다. 번호 달라고 부탁받으면 주지 않을게. 난 너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는 큰 거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만 더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어디니? 별불가사리래기야. 내 목젖으로 조져줄게. 이쯤 돌에 붙어있으면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그 이거는 없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없으면은 여기 안에 들어간 녀석이 크기 때문에 요거 한 마리라도 먹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라도 더 찾아볼게요. 잠시만 있어보자. 너 내 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얘들이 엄청 세게 달라붙어 있어요. 오케이 뜨다. 그럼 제리발레기야. 자 여러분 얘는 보시면은 아까 거에 다 한 3분의 1, 4분의 1 크기인데 사이즈 보세요.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근데 아유, 저 조그만 애를 잡으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해동물이고요. 참고로 그런 말도 있어요. 별불가사리는 이로운 점도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피해를 주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별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 된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붙어 있냐면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랑 공포증 일으킬 것 같은 개 리발 것 같은 거 보이시죠? 저걸로 애들이 쫙 달라붙어 있고 이런 촉수들로 먹이를 감싸가지고 여 가운데 있죠 요게 입입니다. 요런 걸로 조개를 먹는 건데 조개가 엄청 세게 닫혀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해도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요 다섯 개의 발을 이용해가지고 이 조개를 쫙 하고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살을 파먹는 아주 개를게요. 열어버려. 엄마 아들 왔어. 이거 만나자 닫아버려. 자 여러분 지금 석축까지 왔는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두 마리만 일단 들고 가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아 어떻게 파마해가지고 라삭라삭해도 진짜 멋있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두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군소는 안 잡냐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군소를 잡기 전에 불가사리는 어떻게 먹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불가사리를 먼저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사리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 하지만 식용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대표적인데 당연히 불가사리를 그 나라에서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별미처럼 먹는 느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나라별로 불가사리를 먹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불가사리를 카레에 절여서 먹는 겁니다. 조금 절인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푹 절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소를 안 잡아온 거고 오늘 이 불가사리를 카레가루에 절인 다음에 내일 군소를 잡아서 카레에 빠져있는 불가사리를 건진 다음 요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일단 요 불가사리를 깨끗하게 한번 민물에 씻어줘야 되거든요. 더야 불가사리가 굉장히 매끈매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포처럼 거칩니다 여러분. 반대편은 더 거칠어요. 그리고 일단 요 녀석 아까 냄새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엄청나 바다의 냄새가 납니다. 바다 냄새요. 자, 여러분 조그만 것도 워터야.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보자면 보통 별 불가사리들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7손이 8손이 불가사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딱 한번 잡아봤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재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재생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깨삼도 재생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배우셨던 플라나리아 있죠? 그런 것도 재생을 합니다. 자르는 대로 다 재생을 해요. 근데 걔네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연체동물이에요. 근데 요 녀석은 연체동물이 아니라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재생을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서 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천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문제입니다. 천적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둥 있죠. 자, 요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많이 먹어 삼킵니다. 근데 요 나팔고둥이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1급이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들을 어민들이 수거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한 번에 불가사리 퇴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긴 사실 힘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조금 하다 보면은 그나마 저 개체수가 줄긴 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씻었으면은 볼 오시고 여기다가 노뚜기 라레라로를 넣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뚜기 광고 안 들어와요. 자, 카레가루를 많이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워터야 여기 물을 받아주고 노란 색깔로 물 드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저어주고. 나 무시하네. 아유 미안. 그게 아니라 노란 색깔로 물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응 아니야, 아니면 응 맞아, 둘 중 하나의 답이 끝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성훈이가 재미없어서 편집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성훈이 나한테 대답을 해. 그럼 분량이 늘어나니까 대답을 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답을 안 하면은 은행 항상 이렇게 봐. 근데 지금 목청 다 썼다 너, 맞지? 어. 이제 애 날 때까지 못 써. 이제 촬영 끝나고 오빠 밥 먹자, 빨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풀었으면은 자 여기다가 불가사리외기 들어가라. 오케이, 딱 잠기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딱 잠겨놓으면 이 녀석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몸 안에 카레가루들이 들어와서 이 녀석의 잡내를 확실하게 없애줘요. 카레가 냄새가 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녀석의 불순물들도 다 나가기 때문에 얘들 꺼내서 바로 요리하는 게 한번 쉽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루 정도 쟁여두고 내일 군소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군 쇼리끼 잡으러 왔습니다. 코에 이거 뭐 딱지 떼다가 지금 피 탁 치웠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 신경 쓸게요. 뽀지 저머리 꺼져. 자, 여러분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해도 굉장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요런 날 군소들이 너무 좋아하는 날입니다. 파도도 안 치고 요런 날에 딱 이런 해초도 와서 개처먹고 있거든요. 바로 발견했다 리발레키. 일로 와봐. 자, 여러분 참군소입니다. 참군소 보랏빛 뿜을 거예요. 자, 뿜어봐 뿜어봐. 자, 이렇게 하면은 보랏빛 다 썼니 리발레키야? 자, 이 보랏빛을 다 쓰면은 얘들도 무한대로 보랏빛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을 이제 축적시켜놓고 쓰거든요. 천적을 만났을 때 어떤 천적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참군소는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킵할게요. 누워있는 거 바로 해가지고 얹어버려. 가다. 자,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좀 작은 거는 죄책감 느끼는데 저건 딱 죄책감 없는 사이즈. 오요요요요. 와, 오늘 너무 좋다. 일로 와 리발레키야. 말하다 계속 발견. 그렇지, 얘는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보랏빛에 지금 뿜죠. 자, 일로와 웨이크보드 개리발레키야. 여기서 점프 한번 해주고 다시 물속 익사. 오늘 여러분 군소 많을 줄 알았는데 보통 군소를 찾으면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군소를 발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야, 오늘 이거 큰 건물에 보겠는데 여러분. 군소는 일단 조리를 하면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는 녀석들 다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들만. 어이구 크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어이구 크다. 자, 이 녀석들이 요새 번식 처리해가지고 락짓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뭐가 이렇게 자꾸 라상 웨이크보드 앤드 점프 앤드 다시 익사. 어우야 너 좀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가니까 목덜미 자꾸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야 멋있어. 군소 멋있어 보이는 거 처음이야.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S자 점프해서 날아가지고 3포인트. 여러분 벌써 3마리. 오늘 이거 개꿀 사쿨 리발꿀인데? 진짜 이상하게 요새는 군소를 원할 때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군소 컨텐츠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잡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밤에 오면은 문어도 잡거든. 아이고 군소래기야 또 만났네. 자, 얘도 큽니다 여러분. 얘도 멱살 잡고. 오케이, 너는 옆으로 한번 타보자. 자자자자 보랏빛 좀 뿜죠. 뿜으면서 가죠. 랑귀 끼면서 가는 거예요. 쭝 이렇게 가다가 오오오 미안해. 얘 툼스퉁 갈겨버렸다. 미안해. 얘는 지금 천적에 피해를 받은지 오래됐나봐요. 지금 보랏빛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랏빛으로 제가 옛날에 후드티를 염색해가지고 여러분께 무료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보랏빛이 굉장히 세가지고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요 보랏빛으로 염색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4마리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잡은 것보다 큰 녀석 없으면은 따로 안 잡을게요. 근데 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소야 어디니? 한 마리만 나와 대왕군소야. 자, 한 마리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해초 개처먹고 있습니다. 해초 이제 스트립샤고 있는데 저 옆에 해초 먹어. 그렇지, 이 침 다 묻어가지고 아밀라제 냄새 개나.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지금 새끼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귀여워. 눈 가볍다. 야 저 멀리 거죠. 어이구 여기 바닥에서도 저 기어다니네. 얘도 참군소인데 여러분 이 군소들마다 약간 색이 다릅니다. 얘는 좀 허연 점박이죠. 아까는 갈색 점박이었고 이렇게 점박이가 없고 그냥 민갈색인 경우는 개군소. 참고로 개군소는 이렇게 보라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군소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고 향이 너무 세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은 다 보이는 게 싹 다 참군소잖아요. 이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보이는 게 싹 다 개군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는 개군소
나오나 하루는 상문서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골고루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숨은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이거도 있는데 얘도 작아요. 운 좋다 너 뒤집어 했는데 아 얘도 근데 진짜 싹 다 참군소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운 개 없는 래끼 개 크네. 냅다 잡아가자. 와 이렇게 개 무거워. 솔직히 500g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모래 떨궈졌네. 잠시만 한번 시차 그래 다시 들고 일로 와. 악력 떨어지게 내 3포인트. 아이고 엄청 작네. 왜 여기서 이거 물 더 빠지면 얘 뒤져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던지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살아오. 커서 뱃속에서 보자. 자 여러분 더 이상 이 동네에 큰 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잡은 요 녀석은 어이구 아이스박사 꽉 찼네. 요 녀석들 들고 가서 바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군소랑 불가사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군소는 5마리 잡았는데 크기가 요 정도인데 얘는 삶으면은 크기가 요만하게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5마리를 충분히 먹으려고 잡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정도 냅둔 불가사리 두 마리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한 마리 어딨어. 오 나갔나봐. 구라지롱.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절여졌습니다. 지금 바닥에 카레가루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보통 불가사리 먹기 전에 하는 카레 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원래 굉장히 딱딱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원래 비린내로 개쩔었었잖아요. 비린 카레 냄새가 납니다. 아 이 비린내가 진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 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 냄새가 나요. 자 이제 요 녀석을 일단 깨끗하게 싹 씻어줄게요. 워터야! 자 이걸 씻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불가사리들이 살아있을 넣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면서 아마 안에 다 먹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씻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씻어주고 얘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자 그럼 이제 요 군소들을 싹 다 손질해주겠습니다. 군소 손질은 뭐 여러분 제 영상에서 20번 정도는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 배를 땄잖아요. 배 말고 여기 엉덩이 쪽 이렇게 따도 손질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엉덩이 쪽 이렇게 해서 쭉 짜면 이렇게 내장이 쭉 나옵니다. 요거는 군소의 입입니다. 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전복처럼 이렇게 동글뱅이로 입이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군소 손질을 끝입니다. 되게 귀엽다 근데. 얘네가 귀여워? 야 은혜야 너 근데 군소 보고 귀엽다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은혜가 카메라 이렇게 저 고정하고 계속 군소를 보더라고. 근데 약간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처음 은혜랑 저랑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눈빛이 방금 나왔거든요. 내가 맞구나 얘는. 자세히 보아야 귀엽다. 은혜가 저 뭐 좋아했는 줄 알아요? 이목구비 중에? 제가 하나하나 보면 또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뭉쳐놓으면은 약간 지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였어요. 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 맨날 볼 때마다 아 이 귀엽다. 뭔가 이가 얼굴에 비해 뭔가 작다고 해야 되나? 너 진짜 너 방금 볼 때 군소 보듯이 본 거 알지? 방금 제 이 볼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군소가 적고 제가 군소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은혜야 얘도 같이 침대 옆에 두고 자 그냥. 그건 냄새나. 나는? 아 맞다. 뒤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네 마리도 싹 다 손질해주고 올게요. 라삭라삭. 어때? 방금 이는 어땠어? 라삭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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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자세히 봐봐 한번. 들어.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 손질을 다 해줬으면요 요 불가사리도 큰 놈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미쳤는데 와 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와 심지어 안 되는 칼이 아니라 강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잘리는 거예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불가사리 냄새가 처음에 칼의 냄새 때문에 안 났다가 어우 미쳐나 이제 잠시만 아 저 아 나도 나 너무 더 와 뒤지겠다. 와 오 잘린다. 우와. 자 여러분 지금 불가사리 단면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검은 디테일한 게 아가리 쪽에 있는 내장이거든요. 요거만 싹 씻은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와 냄새 그늘. 아 미안해 내 멋대로 지금. 와 이게 처음에 칼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냄새가 일단 빨리 씻을게요 여러분. 자 안에 요게 지금 다 내장이거든요. 요거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검은 티티한 게 아가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런 촉수 부분 있죠. 여기에도 다 퍼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튀겨서 먹을 때는 얘네들을 통째로 우자우자 씹어먹는 것보다는 뒤로 벌려가지고 요 검은색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아가리 쪽에 있는 내장은 사실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성훈이 네 형님. 어 성훈아 전화했어? 통화 가능하십니까? 어 그럼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편집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열심히 편집해서 웃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최고다!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모아놓은 파일 같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 메일을 나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거지? 약간 친구랄까? 여러분 네. 성훈이가 갑입니다. 보셨죠? 바로 협박 때리잖아요. 여긴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 모든 권한 너한테 있었구나. 자 여러분 보셨죠? 성훈이가 갑이에요. 성훈아 형 편집하지 마라. 성훈이가 갑입니다. 성훈이가 진짜 편집 잘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댓글 보면은 성훈이 얘기 진짜 많아 알지? 편집자 센스 지린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건 편집 절대 안 할 거지. 자 여러분 일단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맨손으로 했잖아요.
가위 있어? 옛날에 친구 동생한테 발가락 말고 손가락을 잘렸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 동생이 7살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와 형 친구다 가위 갑자기 가져오더니 발가락을 잘라볼까?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어렸잖아.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친구도 신경 났어. 장난인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장난인 거 모르잖아. 내가 얘가 무는 애인지 안 무는 애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멋쩍게 웃으면서 계속 땀 흘리면서 번졌거든요. 그때 발가락 말고 손가락 잘렸어야 됐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단면적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해봤고 요 녀석은 너무 작으니까 그냥 통째로 넣을게요. 그래야 47일 동안 저한테 DM을 보내신 구독자분이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마라탕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냄비. 자 여기다가 물 1리터 정도를 넣었습니다. 워터야. 자 그리고 바로 냄비 팅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잉 해야 되는데 요거를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인덕션이 돼가지고 원래 파이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긴 해요. 전기 온 100만 볼트. 그건 너가 맨날 하는 거죠. 은혜가 맨날 지 혼자 좋아가지고 100만 볼트 이렇게 하는데 일단 키는 거 이건 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기 온으로 이러고 날 찍으면 돼. 전기 온! 이건 어떻게 할까? 몇으로 해 오늘? 5만 볼트? 오? 그럼 너가 한번 해볼래? 아니 오! 5만 볼트! 우리 이거는 그냥 이제 편집하자. 이제 키는 거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물을 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성훈 씨. 아, 미치겠다. 성훈 씨. 성훈아 어떻게 해서든 재밌는 방법을 찾아볼게. 아니면 혹시 이거 편집으로 재밌게 해줄 수 있니? 부탁한다. 넌 천재야. 5만 볼트!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군소랑 불가사리를 먼저 다 때려놓고 거기다가 마라탕을 할 거예요. 그래야 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47일 동안 저한테 시간을 써서 노력을 해주신 거니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또 다시 시작일걸? 그 구독자분 말고 내가 봤을 때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DM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군소 다섯 마리 들어갈게요. 와 군소 왜 이렇게 많이 사니 잡았어? 야야 임마 네가 사왔다 하면 바로 주작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절대 사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가사리 들어갑니다. 아 이게 너무 너 어디서 나약한 소리를 하고. 너 임신 중 아니었으면 너는 먹었어 은혜야 무조건. 자 여러분 저는 이 상태로 팔팔 끓여줄 건데 끓이는 동안 마라탕 하면은 많은 채소들이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채소들을 한번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레호바. 자 요거 들어드리기 전에 라삭 사무라이 요 정도만 땄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채소 학원 다니거든요. 칼질 요령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꼬다리 있죠. 이거는 그냥 라삭 사무라이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반 정도 그냥 라삭 사무라이 쓱 이렇게. 그리고 칼을 잡을 땐 여기 끝에 이렇게 딱 잡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예 구부려요. 발가락이 잘렸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술은 얻어 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코디언한 아코디언에서 왜 그런 소리가 그럼 아코디언이지? 아 이거지 아코디언? 이건 어떻게 재밌게 소리를 낼까? 피아노 소리처럼 내야 되는데 너는 멜로디언 말하는 거지? 아니야 아코디언 이거잖아. 오케이 하나 건졌다 하나. 아, 몰라 무슨 이상한 그게 어떤 소리인가 그런 게 맞네. 그래서 성우야 어떻게 편집해 줄 알아? 검은 화면에 아코디언 하나 두고 내 목소리만 들어갈 거야. 한번 해줘 성우야. 자 이렇게 다 된 거는 자 여기로 싹 빼주고 다음 재료는 레이리 러러. 자 요건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여기는 통째로 이렇게 끝에 하고 요 끝에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그 와중에 요거 한번 보세요. 쟤도 봐. 근데 젤리 같아. 어 약간 위에가 좀 끈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맞지? 손 넣어봐. 아! 아! 자 여러분 다음은 마라탕의 필수입니다. 청경채. 야 이거 찍었어야지 무빙으로 바보야. 아 무빙으로? 아, 이게 진짜. 더 맛있었네. 다시 해봐. 아니 다시 여기에 똑같이 해 한다. 자 다음은 청경채. 아 못했잖아 아까는 되는데도. 그럼 아까처럼 해야지. 마라탕에는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청경채. 아 못했잖아. 나 젊은 날 많다면 이게 들어갑니다. 청경채.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채소 준비가 끝났으면 중간 정황 한번 보시죠. 자 아직 팔팔 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아주 더러운 거품들 있죠. 자 요런 거는 슬 걷어내고 하는 게 요리의 진리다. 기본입니다. 아, 너 임팩트 있는 거 칠 때 껴들지 마. 이런 거를 슥 이렇게 걷어서 와 씨 마셔 은혜 씨 그런 말 하면 할수록 구독자분들을 자극시키는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나한테 더 강한 요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구독자분들과 나를 자극시키지 말아주세요. 마셔. 오, 불가사리 세기 아
살짝 지금 붉은 끼가 있거든요. 어 이거 봐봐. 붉어졌지. 얘네도 붉어진다 그러면은 열에 가 있을 때 붉어지는 거 각각류의 그런 성분이 있죠. 그 성분 이름 뭐예요? 은혜 씨. 하나 둘 셋. 웃겨 맞춰. 너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해야 돼. 하나 둘 셋. 키토산. 아 웃긴 거를 선택했군요. 뭔데 진짜는? 아스타잔틴. 아 이제 아는구만.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불가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붉어지는 거 보니까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신기한 게 뭐냐면 불가사리가 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하면 말랑해져야 되는데 훨씬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건강상 뒤질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물을 한번 갈아엎겠습니다. Sweat the fuck. 와 냄새가 진짜 와 진짜 거지 같은 냄새 납니다. 자 한번 헹구고 그 다음 끓여도 사실 육수는 여러분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조성호 은혜야 자극시키지 마. 눈 더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센 불로 확 한번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여줬으면 마라탕에 들어갈 그 매운 향을 내야 되는데 요새는 아주 기호식품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마라탕 소스를 팔거든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마라탕 맛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봐서 자 소스는 딱 요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소스랑 같이 풀어서 분소랑 불가사리들한테 쫙 배기게끔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근데 괴로워. 근데 뭔가 모래 소리 나지 않아? 불가사리에서. 불가사리가 여러분 저번에 튀겨 먹어봤는데 딱 씹으면 처음에는 약간 그냥 바삭한 튀긴 느낌인데 계속 씹잖아요? 엄청 자잘한 모래알을 계속 씹는 맛이라서 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팔팔 끄기 시작하면 각종 채소들 싹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팽이버섯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팔팔 끓여줘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다 됐습니다. 일로 와라. 아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불가사리 마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얼핏 위에서 비주얼만 보면은 그냥 마라탕 느낌이거든요. 근데 안에 이렇게 펼치면은 아주 록같은 군소와 불가사리 조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심플하게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그냥 일반 그냥 마라탕입니다. 불가사리의 비린내나 군소의 흙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우 너무 좋은 그냥 마라탕 향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청경채. 이 청경채랑 마라탕이랑 또 조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살짝 콕 찍어서 뜨거우니까 불어먹게요. 나 안 말려. 네 알아서 멈춰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제발 말려줘. 그냥. 조금만 더 하자니까 말려 알겠지? 메롱.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시중에 파는 마라탕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군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씨.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군소를 처음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군소 튀김 김부각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어가지고 군소에 대한 지금 좀 용기가 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장인어른 저한테 힘을 주소서. 출발! 오빠 바람을 왜 여기까지 불어? 너무 여가. 아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위 세입 씻다가 아 마라탕이랑 군소랑 진짜 안 어울리는 거야. 그게 확 와요. 도저히 씹어 삼킬 수가 없겠는데 이게 약간 소량으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엉덩이 부분만 살짝 라삭 사무라이 해가지고 저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요거 먹겠다. 장인어른 힘을 주세요. 출발! 요건 그래도 아까 그보다 엉덩이 부분이랑 좀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오네요 진짜로.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지금 군소 안 먹, 불가사리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군소 앞으로 먹을 때 튀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면 괜찮아요. 그때 저번에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고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제 불가사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래도 처음부터 이 작은 놈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두 번은 먹어봐야죠. 자 요 큰 놈 한번 베어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 맛있는 소리. 아야, 아.
작은 거 먼저 먹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가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불가사리 향이 엄청나게 살아서 나가지고 먹지 못했는데 요거는 그냥 차라리 한 입에 넣어서 그냥 혀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추배를 망할게요. 47일 동안 보내주신 그게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전했다는 거에 많은 의의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라 목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걸로 그렇게 요구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가락 찾으러 제가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요.